이번엔 회의실로 자리를 옮기는 이광미 닥터.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인데.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네. 지금 환자분들과 비대면 화상 채팅으로 소통하려고요. 환자들과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며 건강 정보를 나눈다는 이광미 닥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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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추운데 잘 지내고 계세요? 네. 네.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. 예, 특히 겨울에는 혈압이 높을 경우에는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. 네. 제가 잘 때 코를 심하게 고는데. 네. 코풀이가 심한 사람은 뇌졸중이 올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요? 코골이가 심하면 뇌졸중 위험이 높다? 모든 코골이가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. 코골이 중에서도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숨이 탁 막히게 되는 그런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. 기도 쪽이 조금 부은 경우에는 잘 때 이렇게 누르면서 이 기도를 막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. 뇌로 산소가 충분히 가야 되는데 산소가 충분히 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게 좀 뇌졸중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실제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를 조사한 결과 약 88%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처럼 수면 무호흡증은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.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두통이 있거나 충분히 잠을 자도 피곤할 경우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.